안녕하세요. 초의 데일리 북의 초예요. 오늘은 초의 첫 번째 DIY 영상을 찍어봤어요. 오늘 만들 건요, 집에 걸어두기 좋은 모카 다발을 만들 거예요. 모카 부케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 재료는 모두 조화를 사용할 건데요. 조화가 딱히 관리할 것도 없고 걸어두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조화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원래 모카가 세화가 되게 비싸요. 이런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데 가짜 모카예요. 되게 좀 디테일해요. 이 가지 빼고는 이 모카는 진짜 좀 되게 비슷하거든요. 제가 진짜 모카가 있는데 정말 비슷해요.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다발 하나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은 조화 모카 4개고요. 이렇게 4개. 이거는 내추럴 스키미아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쨍한 좀 초록 색깔 하나랑 그리고 이런 약간 빈티지한 색깔인 내추럴 스키미아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친구 집 들일 때 저는 그 초록 색깔 빛이 나는 스키미아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색깔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해서 오늘은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막끈. 이거는 리본끈인데 린넨 리본끈이에요. 그리고는 이 가위. 가위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든 거는 좀 이따가 수원을 갈 거예요. 제가 수원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교 때 친했던 저희 무리의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 집들이 선물로 가져갈 거예요. 만들어볼까요? 이런 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떼줄게요. 대충 디자인을 해볼게요. 여기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한 번에 안 잘려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딱 떼주면 돼요. 네 개를 다 이렇게 떼줄 거예요. 자, 오늘 네 개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보면은 막 지금 이런 먼지들이 좀 묻어있어요. 이런 거 좀 떼주세요. 그리고 솜이 좀 날림 있는 이렇게 좀 뭐라 하지? 좀 지저분한 솜들이 있어요. 이런 건 손으로 좀 눌러가지고 모양을 동그랗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간격이 일정하게 있는 거가 있고 또 이렇게 여기는 짧은데 여기는 좀 넓은데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거 오는 게 좀 랜덤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그 재료 안에서 좀 이쁘게 해보려면은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또 좀 거의 일정하죠?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거예요. 대충 잡아주세요. 이게 철사다 보니까 고정이 돼요. 그래서 꺾으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자신의 취향에 맞게 좀 잡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고정을 해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꺾어주세요. 이게 철사 4개가 이게 굵은 거 4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세요. 여기를 좀 꽉꽉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내추럴 스키미아 가지를 넣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금 벌려주세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발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것도 같이 꺾어주세요. 막끈을 이용해서 묶어줄게요. 막끈을 단단하게. 막끈은 그냥 이렇게 감아도 너무 이쁘죠? 이걸 리본으로 꽉 묶어주세요. 먼지가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다가 이 립을 묶기 전에 좀 다리를 잡아줄게요. 그냥 이렇게 묶으면 그냥 이상하잖아요. 검? 야! 이상하니까 다리를 잡아줄 거예요. 이 양 사이드에 있는 모카를 좀 꺾어서 모양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모카 가지를 좀 꺾어서 이게 다들 조금씩은 꺾여 있는 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지가 뒤에만 있으면은 조금 심심하거든요. 이 이파리가 하나씩 걸치고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이거를 선물했다 했잖아요. 그 친구도 대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랑 그 언니랑 다른 언니랑 이렇게 넷이서 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한테 선물 준 거 보고 언니도 만져달라고 집들이 때 이걸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라면 이 모카 안 좋아할 수 없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모카 보시면은 좀 날리는 것들은 좀 정리해주세요. 예쁘죠? 이것만 봐도. 이따 마무리로 리본 끈을, 이 닛넨 끈을 묶어줄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위에다가 다시 이상해. 이건 리본을 조금 크게 해서 조금 늘어뜨리는 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리본을 크게 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길어요. 이 긴 게 한 이 모카 다발의 이 정도 정도 오는 길이로 자르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전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완성이 됐어요. 걸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동그란 거 있죠? 여기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다발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만들어내는 거는 한 몇만원 해요. 5-6만원 거의 7만원 막 이렇게 가니까 직접 만들면은 이게 재료비가 2만원이 안 돼요. 완전 괜찮죠? 이 리본 끈이 이건 3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이 2,500원이고요 이 스키미아가 4,720원 이 드라이 모카가 하나당 2,480원 막끈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인가 이 정도 주면 사거든요. 그러면 대략 만원 중후반대 정도면은 이런 다발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선물용이고 이거랑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드는 게 저기 있거든요. 제가 어떤 식으로 DP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DP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레일이 있거든요. 원래 이 집 자체에 레일이 있어가지고 와이어줄을 사다가 2천 얼마인가 사가지고 이렇게 매달아놓은 거예요. 이 액자도 액자는 이케아에서 사고 이 안에 이거 있죠? 이것도 좋아한데 이게 2,000원인가? 하여튼 되게 쌌어요. 이거 그냥 넣은 것 뿐이에요. 포스터 이런 거 넣는 것보다 더 저렴하기도 하고 예쁘죠? 이거랑 같이 있으니까 예쁘죠? 자, 이렇게 선물용 모카 다발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 예정이고요. 좀 더 삶을 더 가꾸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고요. 요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